SH공사와 함께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주거복지 Q&A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SH공사 주거복지부의 천성희 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도 임대주택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월세로 사는데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호당 8천만 원에 95% 이내, 즉 최대 7,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의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일정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반기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 자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지역, 즉 서울시 각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1순위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자에게 공급됩니다. 1순위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고요. 그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자는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내인 자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금리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 접수도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지원금 규모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1% 수준의 이자가 되겠고요.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1.5%, 4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연 2%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요, 해당 주택형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시 구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네. 사항은 SH콜센터 1600번에 345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주택 신청 자격 그리고 안내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월에 재개발 임대 철거민 특별 공급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 공급 후에 이 공가가 생겼을 경우 대략 언제 일반 공고가 나오나요? 라는 시민의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SH공사에서는 저희 SH공사에서는 공급하는 저희 공사가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요, 최초 공급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자로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기공급된 단지 여러 단지의 공가 세대를 전부 모아서 일괄적으로 재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철거민에 대한 특별 공급 후에 잔여 물량에 대한 재공급까지는 다소 실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콜센터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모집 공고 사항을 미리 알려드리는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세 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 철거 및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거복지 묻고 답하기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과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H공사 주거복지부 천성희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